안녕하세요, 시골 반장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희 마을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그 빠른 눈인데요, 보통 12월 초 12월 1, 2일쯤에 눈이 내리는 것이 보통인데 한 20일 정도 금년에 첫눈이 빨리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김장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눈이 갑자기 와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저희 마을의 그 해발 고도가 약 190m 정도 되는데요, 다른 곳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고도가 약간 높아서 눈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네요. 사실 아직까지 겨울 월동 준비가 덜 됐는데 갑자기 눈이 와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쯤에 김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눈이 오니까 또 개들도 좋아하고 저희 집에 기르고 있는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도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서 좋다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단풍이 들기 전에 추위가 왔습니다. 영하로 내려가 가지고 이 나뭇잎들이 다 얼어서 단풍이 작년보다 이렇게 곱지가 않습니다. 이상하게 추위가 빨리 온 그런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독대 위에도 이렇게 지금 눈이 조금씩 쌓였는데요, 올겨울은 굉장히 그 날씨가 춥다고 하는 그 예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걱정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우면은 난방비도 또 많이 들어가고 금년에는 또 기름값이 굉장히 지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걱정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그래서 화목보일러를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름값이 올라도 화목보일러를 떼는 집들은 걱정이 없죠. 그런데 저희 집은 지금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금년에는 기름값 부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배추를 아직 밭에서 뽑지를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김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눈이 와서 얼어버리면은 배추를 다 버리게 됩니다. 무도 마찬가지고요. 무도 아직 뽑질 않았는데 기온이 더 내려가면 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 오늘 눈이 와서 첫눈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